자, 저번 시간에 어디 있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 아니,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감정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얘가 먼저 성숙하니까 얘가 먼저 활성화돼서 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얘안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 고려하는데 all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를 고려하는 경향이 없다고요. 결과죠. Consequences는 결과입니다. 결과란 뜻도 있고 중요성이란 뜻도 있어요. I know the consequences. 그러면 난 이즈스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아. I know what I am doing.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난 알아. 물어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Do you know what you are doing? 너 지금 네가 뭐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 지금 그 짓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 알아? 그러면은 I know the consequences. So they make a choice.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 나쁜 선택을 하겠지. That end up regretting.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End up ing인데 얘는 삼동이란 말이에요. 동명사예요. 뭐뭐로 끝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나쁜 쪽의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sad ending을 얘기하는 거죠.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넘어가자. 그래서 이 주최자가 하는 말이 사회자가 하는 말이, So what you are saying? 그러니까 의주동이 되네요. 선포관이겠네요. 왜 앞에 없잖아요. 이거 선포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the thing 뭐 쓰는 거야? which 쓸까요? which도 되고 that도 되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아니야. saying의 목적어가 얘가 되고요. 얘는 선포관이에요. 얘를 여기다 써라 얘들아. 사진용 여기다 해. 뭐요? 왓갓 아까 그 있잖아 그거. 그 사진용 여기다 붙이라고. 어? 여기다 써 여기다. 오케이? 어? 아까 그거. 여기서 왓이 뭐라는 거야, 정민아? 의문사요. 얘는 의문사 영향. 누구 때문에? 아로노 때문에 그렇지. 의주동이. 너넨 대충 들었겠지만 내가 니네 중학교 때 문법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너네 문법으로 못 이겨. 단어 어근식으로 못 이겨 너네. 그 얘기를 했다니까? 니네가 나중에 지금 학교 다니니까 막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과장인지 느낄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거냐? 이건 접대지 생략된 거죠. 이건 보통 보호절에 접대해서 생략하지 않는데 생략된 거예요. 우린 타목절 접대만 죽으라고 외우고 사는데 에이, 보호절도 돼지 생략되는구나. 지들이 생략하는데 뭐 어떡할 거 우리가. 문법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보호접대 생략한다는 말이 없어요. 문법책에. 타목절 접대만 있단 말이야. 자, 네가 말하는 건 애들이 10대들이 are likely to be likely to는 시험 봤던 거 아니야 아까. be likely to be apt to be prone to be subject to be inclined to tend to have a tendency to 같은 것들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단데 이거 뭐 이렇게 unlikely 써놓으면은 모든 것들 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죠. 뭐뭐 하지 않을 거다. Make choices 어떤 걸 기반으로 위치 뭐가 생각된 거야 서윤아? 발음이 아주 구수하네요. 위치 알. 알은 아니고요. 알쯤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입니다. Based on 뭐를 기준한 거냐라고 되니 이건 수동태가 되는 거라 그냥 허접한 건 아니야. 얘들아 이게 수야. 니네가 하도 익숙하니까 아무 느낌 없지. 이거 수 아니야. 수동태 아니야. 뭐에 근거되어진 거냐. 그들의 feelings. 이게 요런 게 이제 빈칸 나오는 거야. 또는 reason이냐 logic이냐. reason이네. reason 쓰는 거죠 이제. 이거는 번갈아 나올 때마다 이제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앞에도 가서요. 여기다가도 슬래시하고 reason, 슬래시하고 feel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순서 바꿔가면서 막 뭐가 먼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가서요. 왜냐하면 동가로 닫고 since 아 귀찮게 나 since their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 완전히 무르익은 건 아니지 않냐? 얘는 다른 말로 matured 하면 되겠네요. 머추어가 타동사가 될수 있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머추어 써도 되고 이 문장 자체를 봐봐라 CF에서요. 이머추어를 써도 되네요. 형용사로 이러면 뭐야? Their brains are immature 이렇게 되면 되냐? Their brains are immature 그러면은 얘가 미성숙한 같은 말이야 지금 그 뇌들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게 미성숙하단 말이니까 The brains are immature 된다는 거죠 갑니다 할게 없네요 다 나와 있네 여기 다 있네 이게 서브젝트 이거 위험한 짓 하고 있네 서브젝트는요,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전치사 투인 경우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뭐, 틀린 건 아닌데 저렇게 쓰면 좀 위험하지 않나? 나중에 어떤 욕을 먹으려고 저러나? 자, 넘어갑시다. 닥터 씨가 또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별큰 그게 없어서 삽입되긴 어려워. 이거 뭐 질문을 매칭하고 이런 게 여기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치?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매칭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과 대답을.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잖아요? That's right. 맞아요. 그러나 however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의무적으로 거죠.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디스가 뭐냐면 아이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 먼저 발달해서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을 막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가 다가 아니다. Teens brains are also going through 뭐를 겪냐면 other important changes를 겪는데 their brains are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Any weak connections between neurons. 뉴런들 사이에서의 그 어떠한 약한 연결고리들을 구별하고 제거하고 그런 거를 이 찾아서 제거, 미주치고 찾아 제거하고 라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찾아서 제거하는 거고요. 뉴런스 사이라는 것이 뉴런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 however는 삽입되지 여기 또 for example이 나오잖아요. 둘이 연결하면 접속어구 시험 문제가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냥 봤잖아요.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걸 또 무슨 뭐 벡터라고 쓰고 앉아 있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weak connections다. 그러니까 strong이 아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반대말 계속 써가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연결고리가 약하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강하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뇌들이, 10대의 뇌들은 계속해서 좀 헐겁게 돼 있는 애들, 뉴런 사이에 헐겁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막 한다 그랬는데, 헐겁게 돼 있는 연결들을 찾아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애야겠다. 그런 걸 계속한단 말이야. 즉, 감정 부분이 먼저 발달되기 시작하고, 이상한 것들은 없애는 중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if teens aren't reading, doing experiments or solving problems. 그러니까 독서나 실험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not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고 있다. 독서를 하지 않고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자꾸 뇌를 쓰지 않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then the brain will get rid of를 다른 말로 쓰죠. 그러면 본문에 있는 다른 말로 쓰죠. 그러면 리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예나 같은 말이죠. 제거하다요.
뇌는 뭘 제거해? The connections. 그 연결고리들. 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니.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이 활동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활동들이니? 이 활동들을 연관된 진짜 이게 아까 그 학부모님들 오셨는데 내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활동을 안 하잖아요? 이런 활동에 관련된 이 뉴런들을 다 없애버려요. 너 평생 안 해요. 너 알아, 이거? 어렸을 때책안 읽은 애는요, 나이도 책안 읽어요. 무슨 실험을 한다거나 뭔가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 이걸 안한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안 해요. 그게 그때는 너무 늦어서 하라고 말을 못 해요. 너무 늦은 거야. 너무 늦게 깨닫지 말란 말이 그거라니까. 어렸을 때 최대한 그 폭이 이만큼이든 그걸 던져서 이만큼이든 네가 넓힐 수 있는 최대한을 넓혀놔야 돼요. 이만큼이든 아니면 더 넓혀서 이만큼이든 더 넓혀서 이만큼이든 이 폭을 최대한 넓혀놔야 돼요. 너 평생 이거보다 넓어지진 않아요. 그다음부터 줄어들면 줄어들지 넓어지진 않아요. 왜 요만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냐고. 더 줄어들 텐데. 사는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폭이. 지금밖에 못 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미국에 석사학위 받으러 가가지고 2년 동안 공부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앉아서 하는 책 보는 공부가 나한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나 또 알바 같은 걸 일부러 막 했던 이유가, 거기서 회화 같은 걸막 해가지고 좀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나중에 학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도움이 돼 가지고 막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책 읽고 막 리포트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알바를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뭘 외우려고 그러는지 잘안 외워져요. 내가 왜이 사람 뇌에 있는 세부 조직들에 대한 의학 용어들을 외워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해. 그다 이게 뭐 사이콜링기스틱스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심리 언어학 아그 해부도 같이 돼 있는 거를 막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요. 어근도 내가 모르는 어근들이고, 되게 괴롭더라고. 아니, 학생인데 공부해야죠. 이게 안 외워져요. 그리고 다 까먹었어요. 현재 한 달만 돼도 다 까먹어요.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얘들아. 나이 40다 돼가지고, 40안 됐을 때지만, 그때 돼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했더니만, 어렵더라고. 니네 나이 때 하는 거 공부는 20대 한 중반까지 죽으라고 하세요. 죽으라고 하시라고.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다 했고요. 봐봐 얼마나 무서운 말 나오니? 이런 활동에 연관돼 있는 연결고리들을 다 없애버린대요. 네가 안 하면 넌 다시 평생 책 읽을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지. 너 바보 되는 거야. 알아? 대 아는 동그라미하고 돼지꼬리 땡냥. 네가 책을 안 읽을 때네 딸이 책을 읽을 거라고? 웃기지 마. 네가 하는 걸왜네 딸이 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 얼마나 큰 잘못하는 줄 알아? 네가 열심히 잘 공부 많이 했다. 책도 많이 읽었다. 네가 여러 사람 구한 거야. 아주 훌륭한 짓한 거야. 네 자자 손손을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네가 게으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지. 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 관련된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린대요. 아,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나는 겪어봐서 알아요. 내 친구들도 보면 알아요. 잠깐 딴소리 하면 아까 월봉고 수업하고 있는데 친구들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어떻게 하다 그냥 받았어. 두 번이나 전화기를 안 받았어. 받았더니만 서울에서 지금 다른 녀석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있대. 그러면서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야, 너 일하냐? 그래서 수업하냐? 그래서 수업하냐니까 미안하다 이러면서 끊었는데 아니 서울 사는 놈들이 안 무섭나 그 코로나? 대단해. 근데 그 아이들도 봐도 그렇고 뭐내 친구들을 욕하면서 지금 니네한테 각성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공부하던 애들은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어렸을 때 공부 잘안 하거나 못했던 애들은 집안 사정상 그런 애들은 그쪽하고 상관없는 일하고 삽니다. 힘듭니다. 아, 좀 깨달아라 빨리 좀. 아, 내 친구까지 팔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자, once those are gone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수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뭐라는 거야? 조 물음표라고요. 얘 조동사라니까요. 얘는 그러니까 will 나왔으니까 이거는 has gone이 나온 거. 이거 has예요, has. 이게 복자여고 1학년 시험에 are gone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있거든? 이게 학교 시험에 이게 are gone을 밑줄 치고 동그라미 3에서 틀린 거 찾으라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을 하면서 go는 자동사인데
왜 수동태가 돼 있지? 그러면서 틀렸다고 이걸 쓴거 아니야, 어떤 놈이. 올해 대학교 졸업해야 돼, 올해. 틀렸어요. 아, 왜 갑자기 열심히 집중해서 파악하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얘는 저 물음표라 수동태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동사가 수동태가 되니? 이건 조동사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she's gone이라고 하는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 she has gone도 되고, she is gone도 된다. 얘들은 다 뭐냐? 조동사다. 얘는 조동투, 얘는 조동 물음표입니다. 아, 이거 뭐 어렵, 이거, 가자. 그것들이 사라지고, 일단 사라지면 이거 아니야. 이건 일단 뭐뭐 하면. 뜻이 그렇고요. 얘는 아군하고 윌프타고를 연결해서 뭐라고 써야 돼? 서윤아. 뭐라고 써야 돼, 서윤아? 응? 뭐라고 써, 지금? 시동 아니야? 이거 왜 시동이야? 시조브라서 시조부라서. 얘가 조건부 사절이잖아요. 일단 뭐뭐 하면 일부러 써줬구만. if나 once 같은 게 나와서 또는 when이 나와서 시간이나 조건부 사절이 되면 시조부는 현재 이퀄 미래란 말이야. 갔다고 시제가. 아직 안 갔어. 걔들이 나중에 사라지면 말이야. 나중인데 왜 현재 형 써요? 미래 형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냐. will be. 아, 이거 나오겠니, 이거. 너무 모양 이상하다. will be gone. 이거는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겨. I'll be gone. Out of nothing at all.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그러니까 그 역, 저 노래에 나오는 대사는 I'll be gone. 난갈 거야. 이 말이구나. 난 사라지고 없을 거야. 이 말이야, 이게. I'll be gone 같은 건데, 이거 will be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왜요? 시조부라서요. 아, 문법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기술들이, 그런 연결들이 사라지잖아요? 삽이겠네요. 뭐다 삽이래? 아니, 삽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지. 나올 정도면 내가 어떻게 알아? Their brains will put more energy into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 Make가 OV고요. Other connections가 O고요. Stronger가 OC입니다. 그래서 얘가 more strongly 쓰면 안 되겠네요. 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목적격 보니까 형용사 나와야 된다고요. Stronger. 스트롱의 형용사 비교급 아니야? 그게 사라지면 그들의 뇌들, 즉 뭐야? 그러한 이 책을 읽거나 실험을 하거나 문제 해결 그런 능력들을 하지 않는 애들의 뇌들은 더 에너지 어디다 쓴대요? 다른 연결고리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쓴다고요. 키네요. 짧고 굵고 괜찮네요. 그게 뭐겠어? 무슨 뭐, 저기 뭐, 이 게임을 한다든지 정말 쓸데 인생에서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걸 다 그것만 강화시켜서 나이 들어서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자자자자 딴소리만 하고. 자, 아이고 잔뜩 써놨네요. 그래 맞아요. 다 써있네. 자, 시작합니다. 아, 똑같이 되어 있네. 희한하네요. So, do you mean that? 너는 그럼 이걸 의미하는 거니?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The activists, activities, 그 활동들, teens are involved in, 동가로잖아요. 여기까지. in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eens are involved in the activities잖아요. the activities구나. 아,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일단 참여하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participate in 또 take part in 그렇죠? participate in이나 take part in이나 be involved in이나 같은 말이죠. 여기 in까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아예 참여하다 세개 써.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들. 네. 이 can shape the way 이러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Their brains develop. 이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지우야? 나는 이걸 보면 너 얼굴이 떠오를까요? 무엇을 쓰는 거야? 너 how라고 대답하면 맞아. 뭐라? 야, 고민한다 얘. 뭐가 생각되는 거냐고. The way in which나 또는 the way 대시 생각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가 생각되는. 얘나 얘둘 중에 하나가 생각된 거잖아. 이때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서연아? 접대시야, 관대시야, 관부대시야? 정민아? 관부대시요. 관부대시, 관부대. 관계부사, the way how잖아, 원래. 뭐는 못 오느냐? how. 즉 관계부사 how는 못 온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정민이가 대단한 걸 맞춘 게 아니야, 얘들아. 없을 때 욕해야지. 아, 다 들리나? 이 얘들아,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정민이도 웃어요, 속으로. 야, 진짜 이걸 맞추고 내가 뿌듯해야 하나? 너무 쉬운 건데. 봐봐, 저 얼굴 봐봐. 지금 컵 들고서 나 예쁘지 저러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부사를 맞췄기 때문에 인정해야 돼요. 맞추면 이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뻐집시다. 이게 어려워. 요거 중요해요. 니네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야. 이번 중간고사 때. 아, 참. 티. 설마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오고 틀려. 그래 들으니까 그 라일레일레인이 연짝 세번 나왔다니까? 두번 틀린 거야. 또 나올까? 또 나올 수 있었나? 외워. 그래,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맞추더라고. 세 번째 맞추더라고. 가자. 이거, 그러니까 자자. 그들의 뇌가 발달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니네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하냐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솔직히 너네 네 명은 걱정 안 해요. 이상한 짓 거리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게 너네한테 유리하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잔소리들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잔소리하면서 내 말이 맞지? 뭐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하자 계속. Exactly. 예, 맞아요. 예, 요거 이제 매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문항이 어디에 나와야 이거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 활동한 분야에 거기에만 발달된다는 겁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That is why 세모치고 뭐 쓰는 거야, 서윤아? 저번 시간 했는데? 하나만 잡으라 해야지, 기준. 니네 아니야, 이거?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 아니야? 여기에 뭐가 생각됐다는 거야? 아, 누구야? The reason이죠. 관계부사 why가 동가로 되는 거 아니야. 관계부사가 의문사건 상관이 없어요. 되게 완전 못 나오는 거. 관계부사 얘는 관부 why예요. 얘는 관부란 말이야. The reason은 왜 생각하는 거야? 지우야? 이거 아니냐 얘들아? 봐봐.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어. 이 선에서 언제 생각해? 주먹은 왜 줘? 한방 하자는 거야? 네가 왜 주먹 쥐니? 덤비기만 해봐. 자, 이게 선행사하고 관계부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언제 생략해? 그냥 이런 거 아니냐? 했어. 선행사 그냥 생략하고 관계부사는 그냥. 그다음 뭐 하는 거야? 동시 생략? 불가. 두 번씩 해야 하잖아, 이거? 아, 정말 단세포. 프로박테리아, 아메바, 뭐 이런 거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시지? 그냥 과학 선생님이 얘기한다는 얘기 한 거야. 뭐라고? 자주 들어요? 뭐라고 써, 지금? 집신벌레,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내가.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너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그런 벌레가 있더라. 뭐,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This is the reason why the types of activities teens chose to participate in. 아, 다 좋네요, 이거. 이 문장도 좋아요. 삽이고요. T에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나올 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구조가 좋아요. 이런 구조가 되게 좋은 구조야. 뭐가요? 몰라. 그냥 느낌이 그래. 뭐, 느낌대로 가. 얘는 the types of activities가 주어고,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데 어떡해. 얘가 is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법선을 안 치는 애들은, 아니,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네? 헛짓거리하고 있다니까요. 10대 애들이, 얘는 관대시 생각된 것 같고, 관대시나 휘지가 생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관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관대라 생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참가하는, participate in 하는 걸 선택한 타입의 행동들이 특히 중요하다. 아,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10대 때 학생과에 끌려오고 이런 애들이 정말 엄청 잘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얘는 뭐 쓰는 거야? 아, 저기 요인이 앞으로 갈수 있다고. 이게 앞으로 가면 얘들아 생략 안 돼. 그치? 얘가 이 상태에서는 생략이 가능한데, 여기 인이 여기 있잖아요? 동가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얘는 생략 안 되죠. 얘 생략하고 싶으면 인을 뒤로 빼야 된다는 거죠. 이니치드에는 완전 무능 거잖아요? 파티스페이트는 자동사니까. 얘는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 지겹지만. That's 원래 앞에 있는 the types of activities예요. 동가로 안에 원래 문장은 teens choose to participate in the types of activities. 자, 그렇게 되게 중요하대요. 자, 2분만 샷다 갑시다. 갑시다. If a teens, 아니, sorry. If a teen decides, 이걸 보고 어떻게 teens라고 발음하지? If a teen decides to play sports or learn an instrument. 얘, 뭐 걸릴 거야, 지금? 뭐할 시조부? 거냐고. 또 시조부 걸린 거잖아. 왜 이걸 대답을 한 명만 하냐고. decides하고 will strengthen이. 시동이다. 얘 will decide 하면 안 된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쉽지만. 10대들이 뭐 하는 거를 결정하냐? 3투예요. 뒤에 투 부정사 왜? play sports or learn. 그러니까 투가 생각된 것 같고요. to learn an instrument에서 이때 인스트루먼트는 악기겠죠. 원래는 여기 뮤지컬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업은 나도 하겠다. 뮤지컬 쓰는 걸 누가 몰라? 아, 이거 해야지 어떡하니? 음악적인 도구인데 정교한 도구를 말하잖아요. 툴, 인스트루먼트, 유텐스 뭐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then the brain will strengthen. en이 동접이란 말이야. 강화시킵니다. those connections를. 참 무서운 말인가 진짜. 그쪽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고나 상고 이런 데 가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게 너무 어렸을 때 전문적인 걸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다 해봐야 다 조금씩은 강화된 상태가 돼야지. 그래야 사회 살아가면서 무식한 정책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여러 과목들을 하는 인문계 가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는. On the other hand, 당연히 삽이고요. 그러면은 반면에 if he or she choose to surf the internet or to play online games all day long이죠. 그러면은 또 걸린 거잖아요. chooses 하고 뭐 하고 will survive 하고가 시동이라는 거고요. if는 시조부구나. 그래서 이 청소년 중에 남자애나 여자애가 선택을 하는가?
인터넷이나 돌아다니지 뭐. 서프는 파도 타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게 서핑.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플레이 온라인 게임즈를 해야지라고 선택하면 하루 종일 아 정말 싫은 나쁜 놈들이지. Then those connections will survive instead. 대신에란 부사. 어렸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 힘들게 사용해야지. 자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끝내야 돼. 자 그래서요. Instead 대신에. The harder things work. 이거 뭐 서술형 대변인데 이건 누가 봐도 T죠 뭐. 이건 웬만한 학원에서 다 T라고 할걸요. 자 가보자. 더 날리고요. 이게 1이에요. Harder는 이제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요. 주어 동사를 찾는 2이고요. Harder가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Work at building. 아 깜짝이야. 전체적으로 good habits, 좋은 습관들을 이 만드는 것에 일을 하는 거예요. 세게 열심히니까 얘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아니냐? 여기에도 되는 상관없어요. 부사라서 위치가 자유롭긴 한데 얘는 뭐가 뭘 수식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거 말한 거지. 워크를 수식하는 거지. 그쵸?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스트롱걸. 참 이거 여기 3이고요. 1, 2, 3 했고요. 더 스트롱걸 도어스 커넥션스. 그럼 얘가 주어 in their brains will be. 이게 주어 동사를 찾은 2번이고요. 더 날리는 게 1번이고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아, 얘들아. 스트롱 거는 품사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뭐의 비교급이야? 형용사의 비교급이란 말이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뒤 뒤에 간단 말이야. 이게 3번이란 말이야. 그럼 시험 문제가 T이긴 한데 얘가 문법으로 들어가면 뭐 쓰면 되는 거야? 부사의 비교급 뭐야? 아까 했잖아. 아까 했었어. 부사의 비교급 뭐냐고? 어딨어? 했잖아. 뭘 스트롱리 써야지. 얘네 수업 안 듣나 봐, 얘네. 네가 아까 저거를 부사하고 쓸 때, 아, 스트롱이 형용사고 부사는 스트롱리. 아, 얘는 그냥 앞에 뭘 붙이는구나. 여기에 ER 붙이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거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냥 눈만 따라오는 거야. 이거 집중하라고 확 놀러 오나 여기를. 정신한 처리 저번 시간 잔뜩 잔소리 나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더만. 그래서요 10대들이 이건 강력한 팁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만약에 안 나오면 너무 시험에 나올 게 뻔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웬만한 학원에서 다 외우라고 할것 같은데 애들이 다 외울 것 같은데 아우 그냥 이거 내지 말고 다른 거 내.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나오는 게. 자 갑시다 다시. 10대들이 자기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막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할수록 그러한 그들의 뇌에 있는 그러한 커넥션스는 좋은 해비츠에 관련된 커넥션스겠죠. 그것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평생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와야 돼? 삽입도 나와야 될것 같아. 순서가 또 나오고. 더비더비 여기 무슨 할거 없을 테고요. 넘어갑시다. 아 이거 동명사라는 거? 아 그래 동명사 그래 동명사. 에세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명사지만. 에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 다음 문장이 나왔으면 그게 삽이니 뭐니 갈수 있는데 이게 또 호스트가 나오네. I see 알았어.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for our viewers? 마지막 말이나 해. If we view the adolescent period as merely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이렇게 되고요. Then it's easy to dismiss it as a passing phase 해가지고 얘는 증가지용법이 되는 거고요. 가, 진 이렇게 되는 거고요. Dismiss는 OV가 되고 뜻이
치부하다, 몸으로 일축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쁘게 치부해 버리라는 뜻이죠. 이게 디스미스가 원래 해고하다는 뜻도 있고요. 멀리 배차, 이게 디스가 멀리고 MIS가 샌드잖아. 그리고 누군가 뭐라고 말한 거를 일축하다는 뜻이었어. 지금 이거예요. 그것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자식아. 너 조용히 마.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로만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앞에 나오지 않고 뒤로 가 주세요. 이게 오고 얘가 오씨가 되면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하기 쉽단 말이야. 언제 우리가 the adolescent period를 형용사예요. 단어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이거 단어 반드시 외워야 돼. 좋은 단어 이거. adolescent죠. 우리는 출생인다고 했었어요. 그 청소년 시기를 보는 거야. 뭐로? 얘도 5부이라는 거네요. 얘가 5고, 얘가 5C잖아요. 단순히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become은 2부의 형제라. 무엇이 되다라는 become류의 선두주잖아요. 얘가 형용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 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그러한 과정으로만 청소년기를 본다면, 그것을 청소년기를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치부하기 쉬워요. 이때 이트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가 뭐야? 얘죠. 맞았다. 되게 좋아하네. 짜릿하지 않니? 이게 영작책 같은 거딱 썼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맞으면 짜릿하고 그렇지 않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네, 수업은 골로 가는 중이네요. 애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이상해. 하자. 그러나 또 삽이야. 이거 마지막 말하는 거 없어요. 이 포스트가. 마지막 이렇게 길게. 그러나 we shouldn't look at the changes. 우리는 그 변화들을 보면 안 된다고요. That occur in teens' brains.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삼형식이네. 얘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발생합니다. 관대시죠. 너무 쉬운 관대. 10대의 뇌들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보면 안 된대요. 어떤 방식으로? 단지 in terms of 이건 뭐. 이둘다 좋아가지고 in terms of란 전치사도 좋고요. maturity 하면은 성숙. 그러니까 그냥 성숙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뭐 게임도 할수 있지. 안 된다고 얘들아. 넘어가자. 뭐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야. 별게 없는데. 시간끼니. Adolescence is also a period. 얘는 청소년기란 말인데 청소년기란 말이 얘 말고 또뭐 있나? puberty? 얘가 사춘기란 뜻인데 쌤 잘려요. 정말 제대로 되는 없다. 무섭다 무서워. 잘려요? 너 그러다 잘려요? 아니 무서워가지고 말좀 조심해서 선생님 저게 안 보여 이런 게 낫지 않았냐 혹시? 잘려요. 너무 명쾌하잖아. 겁나잖아. 자, 퓨버티고요. 장난 그만하고. 그래서 이 성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좋아요 단어 이렇게 약간 달라요. 완전 똑같진 않아요. 청소년기는 또한 얼소 때문에 삽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냐면 청소년기가
성장기만은 아니라 또한 이거이기도 하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앞에 문제 있거든. 성장기 just in terms of, only in terms of matur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건 뭐냐면 이러한 시기인데 외모도 문법은 뭐야, 지우야? 동거로라고? 동거로 맞아? 동거로죠. 얘가 시간 명사니까 얘는 관부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인위치 쓸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에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 that help new abilities appear. 그러면은 아, 어마무시한 문장이 나온 거네요. 그 지금 그지? 이거지? 맞지? 이거 T해야 되는 건데요. T 합시다. T. 왜 이렇게 티가 많아요, 오늘? 해야죠. 여기 있는 대시, 관대시란 말이야? 이 관대시 선행사가 뭐냐가 너무 쉽구나, 생각해보니까. 선행사 뭐야? temporary 에이! 선행사 뭐야, 지금? changes 뭐라고? 아, 발음 끝내준다요. significant changes. 그래서 못 알아듣고 난 체인지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CUDB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들이 선행사니까 여기가 헬프가 나온 거잖아. 예. 이거 대시 문형 없어? 예. 근데 저하고 저희 반대가 체인지스 응. 아니라고 필요한 저건.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니 그럼 저게 S가 붙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얘 서점 갔을 때 원숭이지 그럼. 그렇죠. 원숭이 귀엽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맞다는 거죠 지금. 지금 학교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야. 그거 아야야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 이걸 그렇게 착각하신 거야. 그거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나도 어쩌다가 동영상을 보는데 애들 작년에 이제 찍어놓은 동영상에 보니까 의주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의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he like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아니다 what happened 뭐뭐뭐인뭐 이렇게 나가나 봐. 근데 여기다가 의주동 이러고 있더라니까. 선생님 이게 맞아요? 그러길래 누가 이딴 소리를 이랬더니만 동영상이 그렇게 돼 있대. 이게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게 너무 명확 이것도 아니야. 되게 명확한 거라 그거는 애들이 그래서 그냥 그건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래 맞아. 그건 아니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 실력으로 상관없어요. 합시다. 어쨌든 헬프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T가 되는 거고 다시 새로운 능력들이 헬프가 5-4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나오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나오니까 얘는 투로 시작하는 것도 맞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도와주는 뇌 속에 있는 변화들이 생기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돼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선관분리라고 하는 거죠. 진짜 줄임말 많구나. 선행사 관계대명사 분리란 말이야, 얘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얘가 선행사 관계대명사 분리할 때 얘가요. 이게 인더브레인이 없으면 아주 멋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뭐 쓰는 거야? 인더브레인 없으면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아? What 나온다니까요, what? 그럼 봐봐라. 뒤에 봐. 뒤에 불안전문이에요. 뒤에 불안 전문인데 얘가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그럼 what이 답이지. 이게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보면 what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체인지 속 꾸며주는 거라서 원래 문장 what은 이거예요.
significant changes that help new abilities appear happen. 너무 짧아 D가. 그래서 앞부분이 너무 길어. 그래서 D를 뺀 거란 말이야. 얘가 반드시 1부위가 나오거나 수동태가 나오면 돼요. 다 했어요. 300살째에서. 기억나냐 정민아? 삐져는 것 같다. 아, 이게 안 잘리니? 조심할게. 그새 삐져가지고 저. 아 참. 자 지나가다 네 동생이야 웃겠다. 야. 밤에 미쳤나 봐. 혼자서 집에서 막 떠들고 있어. 막 웃고 있어. 이러겠다. 이 주말인지 모르면 웃겠다. 야. 아니야 지금 저기 막 저기 정민이 이 저기 가소로운 미소. 동생 생각하니까 그 자식 좀 아. 싸우지 말고 살아. 갑시다.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끝내. 그래서요 이 새로운 이 능력들을 만들 집중해요. 어 집중해.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논리적 구조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어덜레센스지 몸뚱아리만 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란 말이야. 삽도 돼요. 순서도 되는 거예요. 가자. 이거 뭐 그 말인가 보죠? 성형사가 복수 어쩌고 헬프가 쓰였다. 떨어졌다고 주격관대인데 얘가 성형사로 떨어져 있다고 돼 있네요. 여기. 가자. 그러므로 아이 뭐 삽이지 뭐. 순서가 되겠네요 그럼. 쭉.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기까지인가 본데 저 호스트는 끊기니까 안 되고 여기까지가 순서랍시고 쓰는 게 맞겠네요. 지금 앞에부터 계속 순서가 될 만한 삽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닥터 C가 여기서부터 말하는 게 이 부분이 순서가 가능해. 이 닥터 C가 말하는 부분이 이게 순서가 가능하다고. 순서보다 삽을 내겠죠. 그래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아요. 순서로 내기 좀 짧으니까 삽으로 내겠죠. 자 어쨌든 뒤집박죽 섞어놓고 해놔도 니네가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갑니다. 그러므로 adolescence is not a stage. 낫이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벗이 나오는 걸 기대해야 정상이지. Not a stage. 이러한 단계는 아니다. To simply get through 해가지고 지나가다겠죠. Get through는 지나가다 pass by 그냥 지나쳐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니네 나이 때 평생 살 여대를 만들어야 돼. An important stage in people's lives에 있어서 lives 아니야 lives야. 한정사 뒤에 명사한 거야. Where 거기에서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and abilities and shape their future 해가지고 이때 where은 관부잖아요. 얘가 장소인가요? 아니 장소 아닌데 추상적인 개념이라 where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한 지점에서 보이지 않아요. 합의한 지점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때 외워 쓴다고요. 뭐 이니치, 에디치 다 되죠. 거기에서 관부 외워요. 관부라고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관부와 이때의 관부를 연결시키면 좋겠네요. 그들은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or abilities. 많은 뭐라고 그래? 이거 품질? 뭐라고 그래? 자질 그리고 능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shape 이 형성할 수 있어. 그들의 미래를 별건 없네요. 이게 뭐하러 T를 하라? 이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뭐 왜 이거 서술형을 하라는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말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가 없잖아요. 퍼스트가 아 고마워. 네 통찰력 고마워. 통찰력이 총 3개인데 뭐 노래 제목인가 그렇다며 이거 에피퍼니? 아 맞아요. 에피퍼니라고 있대요. 이게 엑소? 방탄이요. 아 에피퍼니 이렇게 쓰냐? 오래간만에 쓰니까 방탄소년단이래요. 에피, 허니의 에피는 뜨르고 PHAN이 보이다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인사이트가 안쪽이 보이다예요. 하나가 더 안쪽이 트위트가 보다 이게 세 개가 다 보이다예요. 얘가 다 통찰력 입니다. 국어에서도 에피퍼니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청고 3학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에피퍼니 얘기를 종종 한다는 거야. 통찰력이라는 얘기. Thank you for your insight, Dr. Clarkson. We hope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네가 오늘 우리랑 공유한 이 정보가 도와줄 거야. 우리의 시청자들, 집에서 있는 시청자들을. 얘가 오고요. 얘가 오사라. 목적어나의 목적격 보호가 make 나온 거죠. 또는 to make도 가능하다. 그래서 뭘 만드는 거를 도와주느냐? More reasonable choices in the future. 미래에 요거는 이렇게 네모가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 탐욕적 접대 생략이고요. 안 보여요. 이렇게 접대지 생략되고 서술형 할거 없어요. 이건 이 정도는 어려운 문장 구조가 아니고 눈에 띄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거 티 못해요. 이런 것까지 티를 하면 도대체 어떤 거다 티해야 돼. 이 정도는 이건 뭐 서술형 되지만 난 아니라고 봐요. 그냥 길 뿐이야. 오사 나왔고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목과대 생략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쉐어드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요. 자, 다시 네가 오늘 공유 쭉 해온 정보들이 우리의 집에서 시청자들이 더 이성적인 선택들을 미래에 하게 만드는 걸 도와줄 거라고 우리는 희망합니다. That's it for the Dr. Brain Show tonight. Good night, everyone.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끝이죠. 뒤에는 안 한다 그랬죠, 이거?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